축하드려가지고 열심히. 선율이 요즘 드라마 찍고 있대요. 진짜? 아, 나 안 그래도 나도 그 소리 들었었어. 드라마를 보는데 너네 뮤비 나왔던 친구 나온다고 해 들었었어. 파이팅. 잘할 거야 선율이. 찾아봐야지. 없을 수도 있죠. 돌뽀신? 돌뽀신을 했다고요? 선율이가? 돌뽀신? 어? 남들 너무 빨라. 돌뽀신 좀 나중에 해야지. 어르신들 나왔다. 그럼 우린 어른이지. 우린 멋진 어른이야. 만나면 선율이 놀려야지. 근데 무슨 뽀뽀신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 좋아서는 구독 중이라고 치면 돼. 선율이 뽀뽀했잖아! 말하면서 놀려야지. 선율이 어른이네 이러면서. 멋진 어른이네. 내 조카 다섯 살인데 여자친구랑 뽀뽀했대. 에휴, 너무 귀엽다. 만나면 반갑고 뽀뽀뽀하고 그러는 거지. 저도 여 유치원 때 여자친구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나는 게요. 다 여자친구였어? 유치원 때 되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카노바였어. 다 여자친구야? 저는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유치원 때는 장난 없었어요. 저분이 바람둥이였어. 이거 아시죠? 이거 하면은 사귀는 사이 친구들끼리 하는 거. 이거 뭐야? 사탕 반지 같은 거. 보석 반지. 보석 반지. 보석 반지. 아, 여러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죠. 아, 제가 장미반이었나? 여한웅 인생 중에 장미반 시절이. 아, 굉장했었죠 진짜. 쌤들도 굉장히 막 이뻐해 주셔가지고. 한동안 너 4살 때는 뽀뽀, 선생님한테 뽀뽀도 잘해주던 이제 컸던 뽀뽀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 해주려다가 흥! 이러면서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아 웃겨 진짜.